오늘 말이 많아요. 말이 많네. 오늘은 오신환이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. 지금은 이제 오늘이 아니고 지금. 그 오신환이는 양심 있으면 출마하지 말아. 네가 뭘한거 있다고 출마해가지고 저희 국민을 기만을 해? 폭행자 주제에? 폭행 아니 공범도 아니고 너도 주범이야. 주택가 소음지역 만들 때너뭐 했어? 뭐? 영업방해 한다고 뭐 고발당하면 고소당하면 어쩌냐고 겉단 소리를 하고 앉아있고 확 주댕이를 찢어버려 씨발놈 새끼가 그냥 거기만 국민이고 나는 국민 아니야 개놈아? 이거 피가 거꾸로 서라 이 씨발놈 새끼가 그냥 내가 경찰서장 만나게 해달라 너 일이라도 애써준 적 있어? 만나게 해줬어? 아니면 검찰총장 만나게 할때 내가 네가 내 얘기 들어줬어? 넌 아무것도 안 했어. 그런 게 무슨 공무원이야 국민을 대변해? 양심 있으면 간화글로 나오지 마. 이 씨발놈 새끼야. 사람이 숨길라게 하고 있어. 너 같은 것들이 저기 국회 가서 나라를 요만 요 모양으로 만들었어. 이 저주받은 인간들아. 이 저주받은 인간아. 꺼지라고. 나오지 말라고. 근데 손을 왜 흔들어? 숨길라는데.